미훈아 고훈아 이제 난 네 남편이잖아. 그리고 넌 넌 내 아내잖아. 사장님 이재은씨 날라리 요거생가 종갓집 종손의 부부대기 프로젝트 낭낭 18세 시작합니다. 얘들아 니들이 이렇게 강남 스타일을 따라하는 순간 감옥에 자존심은 똥통 내가 버린 거야. 윤정수 강북 스타일 지키다 교무실 끌려가는 게 일상인 정숙. 불하지 않고 나이트에서마저 강북 스타일 뽐내는데요. 근데 고등학생이 나이트 출입 가능한가요? 야 이럴 때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. 야 빨리 치워. 아니나 다를까 단속에 딱 걸려버렸습니다. 불안져. 다시 한번 걸리면 니들 학교하고 부모님한테 다 연락할 거야. 알겠나? 네. 넌 뭘 잘했다고 쳐다봐? 보안이 경찰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아저씨가 이래라 저래라 설교하는 거예요? 마패 마냥 꺼내든 신분증. 그의 정체는? 서울지검 강력계 검사다. 조그만 게 까불고 있어. 네,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. 들어와. 사실 정숙은 보기와는 달리 명문가 출신인데요.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정원자까지 있습니다. 얼굴도 모르는 그 정원자는 바로 나하야. 오. 아 이렇게 또 엮이죠? 진짜로 나랑 결혼할 생각이야? 야, 아 내가 미쳤냐? 내가 너 같은 애랑 결혼하냐? 아 그리고 너도 뭐 나 같은 아저씨랑 결혼하기 싫다면서? 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어요. 아저씨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. 평소처럼 학교라는 감옥을 탈출하던 과거의 어느 날 운명처럼 부딪힌 분홍색 도포의 한 남자. 취향이 생각보다 고전적이었는지 첫눈에 하트 뿅뿅. 아니 근데 눈만 봐도 너무 혁준인데 아니 그 남자가 이 남자인 걸 못 알아본다고요? 못 쏜다. 저 그럼 이만 가볼게요. 가라. 예고 없이 훅 들어온 이 매너선은 조심해야지. 요고생 가슴에 불을 지핍니다. 정숙이 이 정도면 금사빠 아닌가? 그렇게 정원자에게 마음이 찔끔 움직이려는 찰나에 보란듯이 마당에 걸어둔 이 도포는 책상 위에 떡하니 놓인 이 서책은 정숙이 입장에서는 아주 땡잡았죠. 할아버님, 소손 혁준 서울에서 방금 도착했습니다. 그래, 어서 들어오너라. 사장님 이재은이십니까? 야 정숙이 행동이 아주 빨라요.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. 계약결혼 어때요? 계약결혼? 서로의 의무는 다하 돼? 사생활은 터치하지 않는다. 아 여기까지예요? 아 여기까지구나. 너무 흥미진진하다. 사장님 이제 오셨습니까? 사생활은 터치하지 않는다. 터치하기 싫다 진짜. 그냥 내비두고 싶다 정말. 사실 그때 이제 내비두고 싶다 정말. 머리 위에 이제 X자 이 핀 있잖아요. 이 핀이 이제 예전에 그런 맞아. 뭐라고 좀 이제 노는 언니 누나들의 화나신 분들이 마크 같은 거고 이 깻잎의 이 머리가 얼마나 크냐 안 크냐에 따라 레벨이 좀 이제 정해지는 뭐 그런 시대가 있었죠. 전 지금 그 누구와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니 전놈이 내 전놈을 혁준의 폭탄 선언은 할아버지의 혈압을 치솟게 만들고요.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네 결혼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그토록 결혼 재촉하신 거야. 그 뜻을 왜 그렇게 몰라? 노세한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손주가 어쩌겠습니까? 혁준이가 또 효자거든요. 결국 신랑 신부 납시오. 종갓집답게 전통 혼례 올리고요. 어설프게 맞절하며 백년 과학을 맺긴 했는데. 야 아저씨가 여기서 자겠다면 나도 여기서 자겠어요. 너 결혼 전에 분명히 서로의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는다 어쩐다 했지. 너 이거 명백히 계약 위반이다. 상관없어요. 억울하면 소송 거세요. 정숙의 이 요령 없는 당김에 사방님 어서 넣으시오. 아 여기 잘한다.
야, 혁준이가 쉽게 넘어올 것 같진 않은데요. 시작해볼까? 신혼의 단금도 못 노려봤는데 종갓집 시집살이부터 스타트! 아니 누가 여기서 개울에서 빨래를 해요? 야, 일이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. 도망 안 가는 게 용하다 진짜. 그 타이밍에 정숙의 눈에 딱 띈 악동들. 누나 톤 좀 나올래? 어? 볼까? 야! 얘들! 한 번만 더 얘 괴롭히면 죽어! 시집살이 스트레스 한번 풀어주고요. 누가 도와달라고 했습니까? 너 이름이 뭐야? 저는 안동건 씨. 주밀공파 35대손 권우영이라 하는데. 그러는 그쪽은 누십니까? 꼬마. 너 귀엽게 생겨서 내가 한 번만 봐준다. 그런데 이 꼬마 심상치 않은데요. 네. 인사하시게 오천 당숙이시네. 예상치 못한 당숙 어르신의 존재에 정숙의 정신이 혼미해진 그 시각, 혁준을 찾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. 뭐 혁준 씨, 혁준 씨 늘 늦게 온다고 정숙 씨가 심심해하길래 그냥 들른 거야. 근데 안동 내려갔을 줄은 몰랐네. 아, 나 손 씻고 싶은데 여기 화장실이 어디야? 저쪽이야. 아, 어머. 아, 뭐야, 지금 일부러 넘어진 것 같죠? 야, 이분 흑심이 아주 가득해 보이는데요. 어떻게? 형아, 왜 그래? 물에 젖었다. 진짜? 샤워기로 돼 있는 걸 모르고 틀었지 뭐야. 입은 채로는 잘 안 마를 텐데 혹시 헐렁한 티셔츠 같은 거 없어? 혁준 씨 것도 괜찮아. 아, 이거 첫사랑이 아니라 이게 스토커네. 이게 뭐야? 한편 그 시간 정숙은요. 그래도 첫사랑 뿌리치고 오긴 했네요. 조상님께 올릴 제기를 이렇게 함부로 다루면 되냐? 아저씨! 아저씨! 근데 왜 갑자기 새벽에 내려온 거예요? 너 이렇게 궁상 떨고 있을까 봐 걱정돼서 내려왔다. 됐냐? 네. 나한테 손끝 하나 대지 말라고 말했죠? 뭐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네. 그렇게 선결혼 후썸을 타기 시작한 두 사람. 와. 야, 그런데 종갓집이라 그런지 제사 스케일이 어우 아찔합니다. 와. 아니 야. 앞에 장면이 다 묻히네요. 그 한 장면에. 아, 그러니까. 아니 같은 분이지 몇 분이에요. 두루마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장난이 아닌데 지금. 정말 그 어르신들 절하는 그 장면을 보고 오마주 팀 회의 때는. 극과 극의 반응이 나왔다고 해요. 어떻게 해요? 누구는 어우 저 많은 사람 어떻게 차려 정말 숨이 턱 막힌다. 그렇지, 했는데 네. 다른 누구는 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진짜 좋겠다. 누가 그런 있습니까? 누가 그런 저런 분명히 본인은 손 하나 까딱하고 절 세 번 하고 맛있는 거 먹는 사람이지. 고생 많았어. 이제 남은 것은 배를 잇는 것뿐이요. 자정소리가 알아서 최선을 다하겠죠 뭐. 슬슬 후손 압박이 들어오는데요. 아니 아직 뭐 팔뚝 보고도 놀라는 사이인데 이게 가능하겠어요? 들어오세요. 나 아무것도 안 봤다. 야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보면 몰라요? 어깨 좀 주물러줘요. 안 하던 일이라니까 삭신이 쑤시네. 야, 정숙의 적극적인 당기기가 드디어 빛을 발하나요? 아니 근데 꽃잎은 갑자기 어디서 나는 거야? 저기 뭐야? 아니 이 타이밍에 잠을 잔다고? 야, 이거 좀 순진한 건지 아니면 진짜 고단순지 사나이 입장에서 좀 허탈하죠, 그죠? 그래도 한 방에서 밤을 보내긴 했다고 데이트 약속까진 잡았는데요. 아저씨 미안해요. 혼자 보고 있어요? 차, 아니 늦지 말라고 신신당부라더니만. 그 시각 정숙은 예절 수업에 꼼짝없이 잡혔습니다. 학교째던 경력을 살려서 틸쿵님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. 야, 신우이 방해가 만만치 않아요. 형님! 계속하시지요. 걱정 마라.
내가 잡아뒀다. 고마워요 언니. 아~ 네, 제가 또 연락 드릴게요. 네, 그 뒷배엔 바로 가영이가 있었습니다. 야, 이쯤 되면 좀 무서운데. 혁준 씨. 아, 연기하는 거 봐요. 아, 나 미쳐버리겠다. 이렇게 우연히 진짜. 만난 게 내 잘못이야? 나 보자마자 도망가버린 이유가 뭔데? 아내 때문이야. 미안하다. 먼저 갈게. 그래도 한결같이 철벽 쳐주는 혁준에 다행이다 싶었건만. 근데 이럴 때 꼭 타이밍이 안 받쳐줘요. 아니 보조 배터리도 없는 시대인데 말이에요. 그래도 2G 시대에 맞게 혁준이가 이제 발로 뛸 차례입니다. 아니 근데 저 문자창 지금 보니까 되게 반갑네.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? 내가 몇 번이나 전화했었는지 알아? 배터리가 나가서. 아니 그럼 집에 갈 생각을 해야지 왜 여기 이러고 있어? 핸드폰도 꺼져 있고. 계략과 엇갈림은 모두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뒤늦게 가영의 모든 만행을 알게 된 정숙. 너 방금 뭐라고 했어? 불려오라고 했어요. 언니 처음엔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못생긴 불려오예요. 날라리 짬밥 여기서 나오고요. 이게 정말? 가영이도 만만치 않아요. 어머. 한데 놀았는데. 언니, 정말 안 되겠군요. 머리끄댕이 건법으로 바로 육탄전 돌입. 아니 근데 누구세요? 아 정숙이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? 아 이 드라마 로맨틱 코미디 아니었어요? 아니 납치가 웬 말이? 위치 파악됐습니다. 인천 부대에 있는 저장 창고로 수송됩니다. 네, 이제 검사 신랑이 본때를 보여줄 차례입니다. 근데 이 납치범들 어디 모르게 좀 허술한데요. 빨리 잡아야지. 예. 아이고, 이게 누구십니까? 본 검사 아니십니까? 에? 내가 저 뒤쪽에 있는 놈들부터 해칠 테니까 넌 그 길로 무조건 도망하는 거야. 싫어요. 아저씨가 지실 거예요. 정수가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해. 아저씨.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. 야, 이 긴 대화를 다 기다려주네. 사랑한다. 빨리 도망가, 빨리! 거기서! 정숙은 지원군을 소집하기 위해 도로로 몸을 날리는데요. 어? 누가 많이 타고 있는데요? 아야, 집 있었어! 그렇게 얻어걸린 지원군의 정체가 바로 니는 또 어디서 걸려들어? 격자고들이냐? 정의를 생각해라, 정의를! 알겠냐? 아, 잘못 걸렸다. 실은 무승부에 조폭은 상대가 안 되죠. 그렇게 조폭들 소탕하고 제외 성공. 아니 경찰은 일 다 끝나고 오네요. 자 이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나 싶었는데요. 원수를 꼭 갖고 와야겠어. 아니 이 드라마 대체 장르가 뭐냐고요. 지금까지 낭낭소녀와 냉혈검사의 좌충우돌 로맨스 낭낭 18세였고요. DJ 환희는 다음 주에 돌아옵니다. See you soon!